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라이트 전술 라이트를 리뷰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오딘 S라는 제품이에요. 이전에 오딘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제품 오딘 S는 이전에 나왔던 제품에 몇 가지 개선사항을 추가를 해서 새로 출시한 전술 라이트입니다. 그러면은 박스부터 개봉을 하고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오라이트 특유의 종이 박스에 비닐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징을 개봉하면은 기본적으로 라이트와 그리고 에어 스위치가 기본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M락 핸드가드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옵션을 구매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요즘 추세인 M락 타입 리본으로 내장을 했다는 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육각 렌치와 추가 나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가 충전 케이블이 하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딘 S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컴팩트한 사이즈, 최대 길이가 127mm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출력 1500루멘에서 250m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최저 300루멘까지 사용을 할 경우에는 5시간 10분간의 사용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바디에서 오는 견고한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통합 장착 브래킷, 그리고 나사 잠금 아답터가 있기 때문에 라이플을 사용했을 때 반동, 심한 반동에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는 이중 전원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함된 18650 3500mAh짜리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CR123A 두 개를 가지고 동봉된 아답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압력 스위치는 그 압력의 세기에 따라서 하이 모드, 로우 모드를 채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 스위치에는 로우 모드, 하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트로브 기능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본적인 레일 마운트가 M락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IPX8 등급의 방수 그리고 1.5m 낙하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유럽의 CE 인증과 ROHS 규제의 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호주나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이프타임 워런티, 그러니까 평생 보증이 된다는 거겠죠. 그 외의 국가에서는 오전에 기본 무상 워런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AS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오딘 S, 이전에 있는 오딘 제품의 이 에어 스위치의 체결 문제,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식 배터리가 아닌 CR123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개선해서 나왔고요. 저희 같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에게는 라이플에 상당히 괜찮은 전술 라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오라이트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매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이트 세일할 때 항상 내가 눈여겨본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일 기간에 구매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